자, 오늘 토론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오프라인 병행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에서도 있고 유튜브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평화철도 그룹 페이스북 그룹 평화철도에 들어가시면은 이 장면이 바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우리 김기담 평화철도 감사님도 오셨고 여기 AOK 액션 원 코리아 대표이신 정현진 대표님도 오셨고 그리고 봉오동 전투의 숨은 주역인 최운산 장군의 손녀 우리 최성주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럼 바로 남북철도 연결과 북경 동계올림픽 참관 열차 평화경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들어가겠는데요. 발제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시고 토론은 10분 내지 1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압축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방대합니다만은 생중계인 만큼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 자료는 파일로 페이스북 뭐 카톡 우리 텔방 전부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꼭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료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발제 들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평화철도 정책위원장 정용일입니다.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6.15 공동선언 순환공항 그 감동과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이 설레임을 가지고 봤던 그날로부터도 벌써 21년이 흘렀는데요. 그 뉴밀리언 행진곡에 보면 이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부낀다 이런 게 구절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그런 느낌인데요. 비록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남과 북 해외 8천만 개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언제나 지켜들고야 될 깃발이라는 측면은 뭐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몇 마디 좀 앞서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독자성을 상실하고 철저하게 미국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뭐 일본에서 그 진행될 예정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계 올림픽에 이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뭔가 새로운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북이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이죠. 2월 달에 있을 북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자라는 마음들이 조금씩 모아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권영길 대표님 늘 하시는 말씀 KTX 타고 평양 가서 옥룡한 냉면 먹고 평양 시민들 우리 동포들 만나보자 열차 타고 만약에 우리가 응원 열차가 운행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효과 이야기를 먼저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은 저는 뭐 믿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스포츠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때 이 흑역사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1936년이죠. 베를린 올림픽이 완전히 나치의 선전장이 됐던, 또 우리 이 민족이 기억하기로는 이제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년에 이 도쿄올림픽 역시 일본이 폐허에서 벗어나서 패전국으로 전락했다가 이 한국전쟁으로 특수를 누리게 되죠.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지만 일본이 기사회생하는 이걸 자랑하고 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이 패자로 등장하는 그런 화려한 쇼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88 올림픽도 사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올림픽,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전락했던 그런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7월 23일인가요? 예정되어 있는 도쿄올림픽 역시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이 떨어진 지지율과 하락한 권위를 다시 올려 세우고, 특히 이 후쿠시마 이 원전 폭파 사건,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국제적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저는 뭐 거대한 국제사기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준비됐다는 측면에서 이 모든 스포츠 갖고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스포츠가 또 국제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 또는 작은 통일을 이루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91년이죠. 일본 지바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일 동포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반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 그대로 총련도, 민단도, 낮도, 밤도 없이 이 목이 터져라 통일 코리아를 외쳤던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였죠. 당시 그 이 선수로 참여했던 현정화 감독의 편을 빌면, 이 마지막 단식에 출전한 이순복 선수인가요? 이순복 선수가 경기 중에 이 펄쩍펄쩍 뛰는데 이 제자리에서도 한 30cm 이상,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신들린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선수들이 가졌던 부담과 또는 이 뭐랄까 책임감이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남녀 탁구 대표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 대해서 만나면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다른 팀 정보도 갈아치우기도 하고 아주 이제 친밀하게 지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반드시 우승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와 선수들 또 대회를 물려가면서 이어가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4.27 판문점 선언 직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녘 대표단, 그다음에 공연단, 응원단이 참가했었죠. 당시 이제 노구를 이끌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하던 장면, 만세를 부르던 장면, 또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이제 스포츠가 이 국제 나라와 나라 간에 혹은 남북 간에 평화를 이끌어오는 전도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반대죠. 이 주목을 해야 될 건 우리가 시기인데, 남북 그 단일팀 탁구팀이 참가한 건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한참 준비되고 있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6.15 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성명을 전후한 시기에 스포츠를 전면에 내세워서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뭐냐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현재 이 고착 국면, 꽉 막혀 있는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스포츠를 통한 외교 혹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 통일 지향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림픽 이 열차 참가가 뭐 성사가 된다면
뭐 제가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저는 이 해외 동포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있는 분들은 파리나 베를린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머무는 곳마다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평화활동가들하고 연대 모임도 가지고 이러면서 베이징으로 집결 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미국 의회나 시민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분들로부터 지지, 선언도 받고 혹시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보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부류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있죠. 제중 동포들, 거기에 뿌리를 데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간 외교관, 주재원들,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나온 역시 주재원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있을 테고, 조교들이 있죠. 현재 중국에서 이 네 부류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내년 북경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아주 진지하고 통 크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하고도 수시로 연락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거창한 통일 대축전 한마당이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남쪽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11페이지를 보시면요. 북쪽 이 남북 관광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북쪽은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다섯 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관광총국이 이게 2018년도 발표한 이 자료인데요. 백두산 지구 아시겠죠? 아시죠? 그 다음에 칠보산 지구, 한북도죠. 그 다음에 원산 금강산 지구, 그 다음에 묘양산 지구, 황해도 있는 구월산 지구, 이 다섯 개의 권역을 관광특구로, 국가급 관광특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해 수해 때문에 원산 갈머지구 완공이 좀 늦어졌고, 양덕지구, 온천지구죠. 그러니까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3쪽에 있는 마지막 백두산지구 관광사항 및 발전 전망을 보시면, 밑에 이 잠재력 밑에 국내 관광 수요가 있고 중국인 관광 수요가 있고 세 번째가 뭐죠? 남조선 관광 수요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면 북쪽이 2018년까지 관광특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쪽과의 이 협력 또 남녘 동포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관광 전략을 짰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 폐기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협력도 남쪽과의 협력도 전제하지 않은 독자적인 경제의 발전 전략, 그 다음에 관광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남쪽의 책임이 크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이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열차 운반 참가는 또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그 자체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와 남북경협 2.0 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최대 규모의 경협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이죠. 착공 없는 착공식만 마친 상태에서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안병민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한마디만 이제 한다면 아주 낡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도 경의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30 내지 40km로 평균 평소 30, 40km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부 간의 결단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 미 연결 구간은 이제 경원선이죠. 서울에서 원주 가는 구간이 아직 원산이죠.
안 되고 있습니다만 베이징 올림픽, 북경 올림픽 참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 북경 동계 올림픽 열차 응원단 참여가 가능하려면 뭐 이건 상식적입니다만 코로나19가 무조건 잡혀야 됩니다. 뭐 중국이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북쪽이 코로나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서 대표단을 파견할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미국 정부가 백신 5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했죠. 뭐 처음에는 이게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100만 명분으로 또 늘었어요. 또 이게 현역 군인들이 아니라 30세 이상 뭐 예비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같아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그 자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만은 중국으로부터의 백신 공급은 거부하면서 일본으로부터 124만 명분 또 미국 정부로부터 75만 명분의 백신을 받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 자기들이 주겠다는 건 방해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도 중국 정부가 방해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업무가 함께 담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정열 교수, 국방대학교 전 교수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크다면 주한미군, 현재 주도하는 주한미군도 우리 정부에서 백신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숙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백신을 맞추는 게 옳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거나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돼야 북경올림픽 열차 응원단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이 한미정상회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8월로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이건 무조건 중단돼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북경올림픽 참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북미 간의 대결 국면,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사안이 한미연합 훈련입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이 올 초에 이렇게 경고를 했죠. 3월 달에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5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그 형식이 어떻게 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한미연합 훈련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에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재개될 어떤 일말의 희망이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포섭이 더 강화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초반에 싱가포르 회담 정신과 판문점 이 약속에 대한 립서비스 외에 한국 정부가 독자성을 가질 수 없는 덫이 오히려 더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모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군사 준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8월로 예정된 한미훈련 중단할 뜻 없다. 그 다음 전작권 전환 물 건너 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건 사실상 북쪽 입장에서는 도발이죠. 도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이 김현종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미사일 주권의 확보가 미러클 콜의 초석이다.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 예,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건 한국의 미사일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작전에 말려든 것 아니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쿼드 문제,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중국이 바보가 아니죠. 당장 이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대단히 아쉽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앞으로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드보다 더 큰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뭐 일종의 결론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베이징 올림픽 열차 운단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풀릴 가능성도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단히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돌파구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풀뿌리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민간 이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의 이 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남북 정상 7.4에서 9.19까지 6가지의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촉구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9일 만에 열흘이 되기 전 10만 명 돌파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권영일 대표님, 정성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만 남북철도 있기 한반도 평화대행진이 4.27로부터 7.27까지 현재 전국의 부산에서부터 도라산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철도 노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 또 여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의의를 나누고 힘을 북돋우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매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가야 될 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김대중 현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고 싶은 건 김대중 정부로부터 배워야 한다. 적어도 두 가지만큼은 첫 번째는 정경분리입니다. 자 우리가 연평해전이라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현재 사문화됐다고만 이야기하는데 통일부에서 사문화됐으면 없애야죠. 5.24조차도 폐기해야 되고 개성공단도 근거 없이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지침으로 대통령 일방적인 지침으로 이것도 얼마든지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봐야 될 점은 뭐냐면 민관협력입니다. 근데 현 정부가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당국이 못하면 민간이라도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되는데 민간의 발목도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대단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중단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하는 것 그다음에 그 노력과 힘을 기초로 해서 북경올림픽 참관 열차 평화여행 추진단을 만들고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힘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나드 쇼 묘비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당국에 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물쭈물하다 내일을 줄 알았다라는 탄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열차 타고 북경 동계올림픽을 가서 평화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8월 한미군사연습 이거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점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그 8월 한미군사연습이 결정적인 이 북미 남북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지금으로서는 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진전에 좀 비관적인 입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이 민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좀 견인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이제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걸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비준을 하고 보안법 폐지라든지 이런 운동 그리고 철도 대행진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결의의 이 자주적인 의지를 총발동해서 정부를 견인을 하고 미국을 변화를 강제를 해서 열차가 연결되고 지금 경의선 동해 북부선 이 부분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속도만 느릴 뿐이지 열차 타고 얼마든지 남북 공동 응원단이 북경 동계 올림픽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점을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께서 민변 통일위원회 통일위원입니다. 그래서 북경 동계 올림픽 참관 열차 기행과 미국의 대북 제재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네. 제목은 뭐 대북 제재에 관련된 건데요. 그 사회자님께서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철도 운행을 금지시킨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은 철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신의주로 철로 철교에 기차 다니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2017년 12월에 있었던 마지막 유엔 제재 이후에도 계속 다녔습니다. 유엔이 한 번도 거기다 대고 꼬투리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열차 운행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유엔 결의문에는 남한은 북한의 철도를 운행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우리 이제 통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런 철도 운행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하지만 북경까지 기차 타고 못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정전협정과 유엔사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정전협정의 이 군사 분계선 관리는 남한이 할 수가 없고 정전위원회가 군사 분계선 통계에 대한 권한 통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건 미국이죠. 2007년에 14선언하러 가실 때 노무현 대통령도 유엔사 허가를 받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런 보도가 있죠. 뭐 제가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도 유엔사 승인을 받고 넘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 사람이 됐건 뭐 물건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냥 초등학생이 됐건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유엔사에 승인이 필요하고 우리 철도 시범 운행을 하겠다 뭐 금강산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 무슨 카메라가 있어서 안 되네 뭐 등등등 다 유엔사가 막았습니다. 뭐 48시간 전에 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경의선은 사실 목줄을 유엔사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이 평양 그리고 북경 열차 운행은 현재 연결되어 있지만 권한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정전협정을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빨리 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주문처럼 평화협정 종전선언 하자라고 계속 외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가? 남한 정부도 그 문제는 계속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일 노무현 이 두 분이 14선언 할 때 그 대화록을 보면은 종전선언 3자 또는 4자가 하자
부시 대통령 내가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다. 김정일 위원장도 그것에서 호응했고요. 두 정상은 뜻이 맞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았고 지난번 판문점 선언 등 이후에도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지만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마 북의 핵, 뭐 주한미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회할까? 저는 생각하는 게 군사분계선이 어디까지 나 있냐면 그 파주의 오두산 전망대 가보셨지 않습니까?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임진강 건너면 북한이잖아요. 거기는 군사분계선이 없습니다. 그냥 강으로만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란 건 정전협정을 체결한 그 3주체가 말뚝을 박았어요.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동쪽은 육지 끝까지 나 있고 서쪽은 육지 끝이 아니고 파주 건너 임진강에서 그 말뚝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임진강과 한강 하구로 물로만 나눠져 있지 군사 분계선으로는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엔사가 관할하는 것은 군사 분계선만 관할하기 때문에 뭐 지금 주장 유엔사의 주장은 자기들이 한강 하구까지 관할권이 있다고 하지만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한강 하구를 통과할 때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라는 말이 없고 항행 규칙을 군사정전위원회가 만들기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한강 하구에 대해 한강 하구와 NLL 등에 대한 권한은 정전협정상 미군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서쪽 경계선 지금으로 그 파주 아마 금촌인가요? 파주 금촌을 넘어선 그 임진강 이북 그 서쪽 부분은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에 저는 통로를 지금 현재 임진각에서 저쪽 개성으로 넘어가는 그 경의선을 약간 우회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북경올림픽 가려면 비행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서해 직항로를 갈 때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떠서 서해로 사실 돌아가는 거지만 돌아서 평양공항에 내려서 태우고 북경 가면 비행기로 가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북 관광이 뭐 금강산 관광이든 재개되더라도 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방식은 언제나 미국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 지금 아마 재개하는 것도 미국의 그런 사실 한미 워킹그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 미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권한이 있겠지만 이 유엔사의 권한,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별 힘을 못 쓰고 거기만 가면 이렇게 오금이 저려서 길을 못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북 관광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철도 방식보다는 저는 좀 비용이 높아지겠지만 이 항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좀 자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그 발제문 뭐 별로 길지는 않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다 다니는데 왜 우리만 못 가냐. 이건 국민을 모른다고 지금 정부가 좀 사기를 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제재 예외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 남북 간 철도 조사하는데 제재 예외를 유엔 그 안보리에 가서 제재 예외를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전혀 제재 예외도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형평에도 안 맞고 사리에도 안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유엔군 유엔사 뭐 말은 유엔사지만 사실 유엔이 관여하지 않는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과에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자주 관리하려면 군사분계선 우회하는 통로가 개척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려면 남북 경계를 어떻게 경비하는지 그리고 출입하는 데 관련해서 법률이 좀 제정될 필요가 있겠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방북 승인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만 있지 그 외에 방북 절차라든가 출입국 경계선에서의 발생하는 뭐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미비해서 우리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뭐 여권법이라든가 아니면 국경관리법에 따라서 국경이 통제가 되는데 남북한 사이의 경계선은 국경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이걸 경계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계선에 관련된 국내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의 또 협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토론하시는 토론문에 있는 내용은 잠깐 제가 관련해서 27쪽. 네. 안병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북철도 관계자의 지식공유 사업은 제재하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당연히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철도 현대화 할 때에서의 문제점은 제재 관련해서는 자재 반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품 중에서 철강재를 그 금수 품목으로 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철로 이 레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리를 건설할 때 철강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H빔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철근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은 아마 UN에서 제재 면제를 받지 않는 한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라서 우리가 기술과 뭐 시멘트 같은 거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철강재 뺀 나머지는 우리가 다 조달을 할 수가 있고요. 철강재만 북에서 자체 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자재 문제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남북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공동사업이 불가능하고 유엔 제재에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유엔 제재 문구를 보면은 조인트 벤처인 경우에만 이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북한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공동사업은 안 되지만 단순 공동사업은 공동으로 공동으로 사업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북에 어떤 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측 금강산 관광을 하는 현대 아산에서 남측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거기서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일 뿐이라서 금강산 관광을 공동으로 하는 것도 이 공동사업 규정에 따른 제재 대상은 아니고요. 이 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적용해 보면 법인을 설립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현대화 사업도 큰 문제 유엔 제재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사의 권한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철도 연결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 내용이 없다. 지금 가짜 유엔사와 정전 협정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허가권을 이제 유엔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회하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고 정전 협정을 이제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까지 그 이전이라도 남북철도 연결을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우회로를 이제 개척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현대화를 위한 이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철강제 지원도 사실은 제 장목에는 없고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변 통일위원이신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은 이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매번 저희들 토론에 참여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얼마 전까지 이제 교통연구원에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한반도 경제협력원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안병민 방사께서 경의선 이 북쪽 구간, 북쪽의 구간의 이제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반도 경제협력원의 안병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철도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다 보면 철도는 우리는 철도라는 것은 뭐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철도인데 북한에서 철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 김남진 변호사님 옆에 와 계시지만 북한의 수많은 법들 가운데에서 혁명의 전치물,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노획한, 그러니까 싸워서 얻은 물건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게 딱 두 개입니다. 토지와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철도는 어떤 거로 나눌 수가 없고 그만큼 이 북한의 모든 대상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혁명의 전치물로 정의된 딱 두 개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철도는 북한 철도와 완전히 다르다. 북한에서 철도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의선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의선은 참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건설한 철도가 아니고 열강, 특히 이제 일본이 건설한 철도입니다. 그래서 경의선은 왜 건설을 했느냐? 일본이 러일전쟁 때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건설한 철도입니다. 어떻게 건설했느냐? 이 구간이 경의선을 이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약 14개월 동안 건설을 했는데요. 이 거리가 한 500km 됩니다. 서울서 부산 거쳐서 한 광양 정도 가는 거리인데 그거를 14개월 만에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한다고 해도 2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어떻게 건설을 했느냐? 대한제국의 백성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요. 일제 그 일본 군대가 일본의 그 야마네라는 그 육군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그 철도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서 이 백성을 동원해서 지게, 우마차, 삽, 꽃갱이 갖고 건설한 이 철도입니다. 어떻게 건설을 했느냐? 건설을 하다가 산이 나오게 되면 빨리 전쟁에 써야 되기 때문에 터널을 못 뚫습니다. 그럼 터널을 뚫지 말고 터널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수송을 해보고 보수는 나중에 한다. 그 다음에 먼저 전쟁에 쓰고 민간은 나중에 이용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림 철도를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경의선 철도는 그 안에 노반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처음에 건설을 그렇게 했었고요. 또 한 번 경의선이 한 번 엄청난 또 이 고통을 겪는 게 한국전쟁 때 경의선의 전 구간이 거의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기관차 70%, 역사 건물의 90%, 그 다음에 화차 65%, 객차 90%, 완전히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이 되고 나서, 김일성이 한 달 이내에 이 철도를 전부 복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 조치 12시간 만에 평양부터 신의주 간에 철도가 다닙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평양 개성간이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도 날림이었고 복구도 날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왜 건설을 왜 지금 현대화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2002년도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제 합의가 됐죠. 그래서 철도가 건설이 됐고 단절기 끊어진 구간이 복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문산서부터 봉동, 그러니까 판문역 간 화물 열차가 시범적으로 다녔었습니다. 다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역에서 개성역 개성공단까지 가는 기차가 다닌 거죠. 몇 번이 다니냐면은 2007년도 12월서부터 2008년도 11월까지 한 1년 동안 총 448번이 갔습니다.
컨테이너를 몇 개 날렸느냐? 컨테이너를 76개 날렸습니다. 다섯 번 갈 때 한 개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차가 이 남북 간에는 전혀 상업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한 열차는 중단이 됐고 경계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경의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대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북한은 두 차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조사는 2007년도에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것도 있었고 2008년도에 베이징올림픽에 우리 그 공동응원단을 보내기 위해서 2007년도 12월 달에 경의선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약 412km에 대한 것을 쭉 가서 봤는데 그 당시에 본 결과 철도가 정상적으로 가기 참 힘들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따가 우리 진청규 선생님께서 어떤 뭐 평양서부터 신의주 구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이 그 개성서부터 이 평양 구간은 정말 철도 사기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참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경의선 2차 조사는 2018년도 11월서부터 12월 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철도 노선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터널 교량, 그다음에 그 궤도, 레일이죠. 그다음에 전력 부분, 그다음에 신호, 통신, 건물, 차량들 전부 다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거 언론에 그 발표를 했고요. 그 한 언론사가 매우 재미난 이런 제목을 답니다. 조사를 가보니까 순종 3년 시절에 다리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순종 임금 보신 적 있으세요? 순종 3년 시절 철도 그대로 있더라. 교량이. 가서 보니까 개성 사리원 구간은 시속 15km가 나옵니다. 사리원 개성 구간 시속 20km가 나옵니다. 시속 지금 개성서부터 사리원 시속 15km라고 했는데 이 시속 15km라는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요. 황영조,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시속 20km로 뜁니다. 그 황영조보다 더 느린 철도죠. 이런 철도가 생겼고 모든 시설이 되게 다 안 좋다라는 것이 참 이 그 철도를 본 그 어떤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남측 그 열차가 6량, 북한 열차가 5량 해서 총 11량이 끌고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을 가서 보니까 이 개성서부터 사리원 구간은 전기가 안 좋아가지고 디젤이 끌고 가고요. 사리원서부터 안주까지는 전기기관차로 가고 안주서부터 신의주까지는 또 디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북한에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2020년 동계올림픽과 경의선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바람, 교통의 수요, 교통에서 뭘 가장 원하냐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고속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쾌적성, 편안하면 좋겠다. 세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근데 이 경의선 철도로 우리 국민들이 응원단을 태우고 뭐 간다라고 할 경우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안전성입니다. 물론 평양서부터 신의주 북경 구간은 나름대로 시속한 45km 괜찮게 속도가 나오는데 개성서부터 사리원 평양 구간은 시속 한 15km, 20km 나오는 구간이고 굉장히 교량도 안 좋고 터널도 안 좋고 매우 위험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한 7개월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터널이나 뭐 교량이나 이런 거는 공사하기 매우 힘듭니다. 적어도 이런 그 철도 가운데 레일과 침목이 안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긴급 보수를 해야 된 터널이나 교량에서 일부분 보강, 이 정도 순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동계올림픽의 경의선 현대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과제인데요. 경의선을 포함해서 이제 이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이 남북한 간의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해서 구체적인 실용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게 현대화입니다. 현대화.
근데 현대화라는 개념이 남과 북이 달라요. 그럼 현대화가 어떤 게 현대화냐에 대해서는 남북이 구체적인 이런 합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그동안 북한 철도에 대해서 복구, 개량, 뭐 보수, 개선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요. 한 예로 개량이라는 말, 개량이라는 말만 보게 되면은 북한에서 개량이라는 것은요, 낡고 뒤떨어진 부분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나요? 땜빵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개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점을 보완해서 좋게 고치는 것, 북한은 개량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대화가 뭐냐,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두 번째, 남북한의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북한 철도 조사한 구간이 1200km입니다. 1200km면은 남측 철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북한도 같이 공동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공동설계, 공동시공. 그래서 남북한 간의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 북한이 할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철도를 건설할 때, 잘 여기 뭐 철도 쪽 잘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이 그 10m의 침목이 17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침목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사고 있는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만들면 한 15,000원, 2만 원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가지 이런 건설비의 부담도 많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왜 착공식을 했는데 빨리 왜 공사를 왜 안 하느냐. 물론 남북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자, 철도를 건설한다라는 이런 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우리 남측의 경우도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것이 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 남측도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북한도 똑같이 현지 답사, 조사, 측량, 기술과제 보고서, 가능성 연구 보고서, 기술 설계, 작업 설계, 북한도 7가지 다 거치는데 지금 남북한이 한 거는 두 번째 단계까지 한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한이 공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남북한 간에 서로 어떤 지식공유 사업, 설계하는 방식, 건설하는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같이 이런 그 설계를 같이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바로 공사를 안 해?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 법 제도상.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한 간이 서로 지금 70년간 분단이 돼 있어가지고요. 남북한은 전기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철도를 교류 2만 5천 볼트를 사용하는데 북한은 직류 3천 볼트입니다. 우리 전기 기관차가 못 갑니다. 통신도 다릅니다. 방식이. 신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요 한 2, 3년이란 기간 안에 시스템을 통합하는, 서로 통합하는 방안, 공동화 방안이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왜 공사를 안 하냐가 아니라 지금 남북한의 이런 시기에는 제재 하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지식 공유 사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어떤 남북한 간 상설 협의체나 양자간 다자간 틀, 이게 남북한뿐만이 아니고 사업성 있는 구간은 외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이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나지나산 사업 같은 경우는 북한이 땅을 대고 러시아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30%, 러시아가 70% 지분을 갖고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게 나지나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같이 할 것, 남북한이 같이 할 사업, 국제적인 사업을 할 부분 전부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보통 남북한 철도 사업 보게 되면은 우리만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94년도 7월 8일 날 사망합니다. 사망하기 8일 전에 6월 30일 날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만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남북한이 협력만 하면 돈벌이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경유선을 연결해서 중국 상품을 서울 쪽에 날라다 주면 1년에 4억 달러를 벌 수가 있고요. 동해선을 통해서 러시아 물자를 날라다 주면은 10억 달러 벌 수 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15억 달러 벌 수 있다는 게 김일성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사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 같은 경우도 임동원 특사를 2002년도에 만나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이 동해선 철도 사업은 금강산 육로 관광뿐만이 아니고 원산 칠보산 관광을 전제로 하는 거다. 나는 컨테이너만 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변도 경의선만 하는 게 아니고 난 러시아를 포함한 동해선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라는 것은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어떤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분명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의선이나 이런 철도 사업은 북한이 꼭 해야 되는 이런 숙명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독일의 철도를 왜 이제 그 남북간 철도를 왜 건설해야 되느냐 여기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하인리 하이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도는 공간을 살해했다. 철도는 공간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철도가 건설되고 나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 삶의 색채 모든 것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가 지금 시속 15km 철도가 200km, 300km 철도로 바뀔 때 북한 전체가 공간이 다 바뀌고 사회를 뒤집는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는 이 북한의 모든 공간을 전부 다 다시 해체하면서 이 새로운 북한의 어떤 이러한 이 변화의 바람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북쪽의 이제 그 철도 현실이 개성에서 이제 사령까지 평양까지는 더 낙후되어 있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이제 속도가 45km 내지 시속 50km 정도 그나마 다니고 있고 현재 다니고 있죠. 북경까지. 그리고 현대화 과제에 있어서는 이제 남과 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식 공유를 통해서 기초 작업부터 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에 시간을 두고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 철도 이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경의선 구간의 이 얘기를 역사 문화 유적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희 숭실대 교수님께서 개성 평양 신의주 구간 역사 문화 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발표와 토론에서는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경의선 철도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게 하시면서 이제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있어서 하드웨어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면 아마 저한테 주신 임무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를 해결하고 나면 북한에 어디 가볼 곳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서 와서 발표해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는 여기 이제 역사문화유적지 구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랜선 투어가 되게 뭐 유행처럼 랜선 투어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PPT를 제가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칼라로 해상도 좀 높은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이제 PPT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지역은 사실 고구려와 발해가 번성했던 지역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무적이 있더라고요. 특히 개성과 평양의 역사문화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두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 같은 경우는 개성 역사유적지구가 201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개성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가봤던 기억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역사문화 이런 분들 보면 만월대라든지 첨송대, 숭양서원, 선죽교 뭐 이런 부분들을 다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되게 많은데요. 개성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 부분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개성의 성균관이나 고려 성균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지문을 보시면 개성 성균관, 고려 성균관 이거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성의 그러니까 성균관은 개성 성균관이라고 부릅니다. 성균관에 통화 있고 거기에 느티나무도 서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한 5개 정도의 성균관 건물이 지금 고려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성이라든지 그 성균관에 대한 그리고 고려의 역사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고려 성균관은 그거와 비교해서 뭐냐면 근처에 있는 대학인데요.
북한에는 세 개의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김책 공업 종합대학이 있는데 그 고려성균관이 그 3대 종합대학 중 하나고요. 원래는 개성 경공업 종합대학으로 그 개성에 가면 유명한 그 고려 인삼 있죠. 그곳을 연구하는 핵심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고려성균관으로 바꿔서 성균관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유교 문화 유적이 개성에는 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시는 거 보면 그 숭양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정몽주와 관련된 지역이고요. 정몽주의 집터에 정몽주의 충조를 기르기 위해서 선조 때 숭양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그 옆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숭양서원에 관련 비석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은 이제 선주교라는 곳인데요. 선주교는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 선주교 이야기 많이 들었고 선주교가 그 태조 왕건 시기에 지어졌다 이렇게 추측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정몽주가 죽은 그런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의 일파에게 피살된 장소로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저는 근데 선주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선주교가 작은지 몰랐습니다.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선주교 되게 조그맣고요. 사실 그 마차가 지나가는데 간신히 하나 정도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렇게 큰 선주교가 아니고 거기에서 정몽주가 이렇게 산책을 했을 때 그 이방원의 일파랑 맞닥뜨렸으면 아 도망갈 곳이 없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장소여서 생각이 납니다. 그 선주교에 갔을 때 이제 설명하시는 해설사 선생님께서 좀 뻥이 심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이 얘기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여기에서 피가 철철 계속 나왔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위에 뭐 유교문화유적은 표충비 이건 뭐 정몽주의 충졸 기리를 위한 비석 뭐 이런 것들이고요. 개성에는 또한 고려 도읍지 유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월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만월대는 이제 고려 궁터 왕궁터인데 고려 시기에 왕궁터인데 이것이 이제 1361년도에 홍건적의 침입 이후에 이제 불탄 후 터만 남아 있고요. 사실 만월대를 저희가 잘 아는 이유, 잘 들었던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교류를 하면서 여기를 만월대를 같이 그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제 지난 10년간 지금 10년간은 단절되었고 그 이전에 10년간 그 발굴을 하게 되면서 되게 유명했던 곳입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더 남아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첨성대도 거기에 또 개성 첨성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에서 많이 접한 왕건왕릉이 있고 그리고 왕건왕릉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공민왕릉이 있습니다. 공민왕릉이 사랑했던 노국공주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이제 공민왕이 9년간 설계를 통해서 그 왕궁터를 저기 그 공민왕릉터를 했다고 하고요. 9년간 자기가 해서 노국공주의 묘를 만들었고 자신도 죽고 거기에 이제 같이 묻히는 여기 쌍묘로 지금 그러니까 공민왕릉으로 설돼서 거기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평양으로 가보면요. 평양이 이제 2004년도에 고구려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으로서 이제 평양이 되게 유명하고요. 와, 평양은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지만 평양을 걸어 다니면 다 그때 유적이 아닌가 뭐 이럴 정도로 되게 많은 유적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은 뭐 7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동북부에 있고 한반도에는 평양 주변에는 다섯 개의 고분군 63기가 있다라고 하고요. 뭐 좀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 대성산과 안악궁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성산은 사실은 전 북한 공부를 할 때 대성산에 있는 혁명 열사릉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 대성산에는 이런 봉우리들이 쭉 있고요. 을지봉, 국사봉, 장수봉, 소문봉, 주작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봉우리들을 쭉 이어서 광개토대왕 때 그리고 장수왕 때까지 이 봉우리를 쭉 이어서 대성산성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성과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제 그 수도성을 만들 때 평지성과 이렇게 이제 전시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산성을 만드는데요. 어쨌든 대성산성은 군사방어
용으로 조성된 곳이고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남문과 성벽이 일부 남아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악궁터는 뭐 고구려의 궁정건축물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 만주에 있는 국내성은 이제 성벽 정도밖에 없는데 궁터가 남아있는 거는 안악궁터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되게 궁터가 자세하게 남아있고요. 평양을 가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양성은 사진에서 보듯이 평양성은 북한 유적의 국보 1호입니다. 평양성의 국보 1호고 이 평양성은 이제 그 평원왕이라는 사람이 평양성을 내성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이제 짓기 시작을 했고 고구려 도성의 성곽 발전에 가장 완성된 형태로 그 평양성이 남아 있다라고 평가받는다라고 합니다. 평양성의 크기가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둘레랑 거의 비슷하다.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 때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고려나 조선시대의 시가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하게 되면서 원형 그대로 이제 보존되고 있는 것 같고요. 평양성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유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했었었는데 평양성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훼손이라든지 전쟁을 이겨낸 보통문이 전쟁을 이겨낸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보통문의 지금 현재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저희도 숭례문이 그랬었었는데 불타면서 우리도 참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평양을 조망할 수 있는 데는 뭐 우리가 평양을 그 관광을 가게 되면 을밀대라는 곳을 꼭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을밀대도 사진을 보시면 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진과 이 현재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양성 같은 경우는 내성과 외성을 잇는 중심도로에 일제강점기 때 야마토마치 거리라는 곳을 만들고 또는 전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평양의 성벽들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고구려 때 지어진 영명사라는 곳에는 사실 요정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많이들 훼손됐다라고 하는데요.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 평양성도 많이 이제 훼손이 되고 했었지만 평양이 다시 이제 전후복구 사업을 하게 되면서 평양성의 이러한 구조 위에 그 전후복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평양성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한 것 같습니다. 여기 5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평양성 이제 일제강점기 때 성벽 유실 이렇게 했지만 또 여기 동일관이라는 요리집 아까 얘기했듯이 요정이 들어서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고구려 때부터 이어져 온 요 성벽 위에 지은 것인데 이것이 현재 옥류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알아두면 옥류관을 갔을 때 이런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명왕릉과 단군왕릉이 있고요. 동명왕릉은 사실 북한학계에서는 장수왕 때 수도 옮기면서 졸본에 있던 동명왕 무덤을 옮겨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도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데에서도 동명왕릉이 효양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북한학계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명왕릉을 이제 복원을 해서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의 사진이 1970년대 동명왕릉을 발굴하는 사진이고요. 그게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단군왕릉 같은 경우는 논란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도 1990년대까지 사실 발굴하고 있지 않다가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고조선의 요동의 나라를 건국해서 평양으로 옮겼다 뭐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내면서 그때 이제 단군릉을 발굴을 했고요. 발굴 과정에서 뜻밖에도 거기 안에서 유골 두 개를 발견을 했고 그게 단군과 어쨌든 단군왕과 왕비의 유골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단군의 사진을 보시면 단군릉이 왕릉이 이렇게 이제 개건돼서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황대성이라는 고대 성터와 그리고 북한의 평양에
고인돌 유적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평양을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했고요. 신의주 같은 경우는 신의주보다는 의주와 관련된 이제 역사 문화 두 가지 정도밖에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주는 그 조선의 연행사 그러니까 사신단이 거쳐간 그래서 단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연행사와 연행사의 의주와 구련성 사이에 이제 압록강 건너는 그리고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의주에는 두 개 정도의 이제 국보 유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군정이라는 국보 유적하고요, 의주읍성의 남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통군정 같은 경우 의주읍성의 군사지휘처라고 하는데 거기가 관서팔경 중에 하나랍니다. 거기서 딱 올라가서 조망을 하면 이렇게 압록강과 성벽과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그래서 고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의주읍성의 남문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의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남문 이것이 아직 남아있고 그것이 이제 국보유적 52호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평양을 한 두 번 정도를 관광으로 다녀왔지만 갔었을 때 북한이 의도한 북한의 이제 안내에 의해서 다니는 이러한 관광들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유적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아직 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역사 문화 유적은 우리 공통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칼라로 PPT 자료를 잘 만들어줬는데 자료는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된 PPT는 전부 공유를 해가지고 널리 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가 연결이 되고 열차 타고 기행을 했을 경우에 신의주 구간에 개성부터 평양 신의주까지 이쪽에 이제 역사 문화 유적지를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고 결의 의지를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의지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자료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그럼 최근 근년에 열차 기행을 포함해서 북쪽의 이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신 우리 진청규 통일TV 대표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TV를 3년째 준비하고 있는 진청규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등록을 받아가지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개국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국이란 이제 집의 안방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이제 물론이지만 집의 안방에서 TV에서 볼 수 있는 통일 T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로 해서 등록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 토론회를 평화철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제가 사실 벌써 21년이 됐네요. 6.15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정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그 화기애애한 그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마치 한 몇 년만 지나면 길어도 한 10년만 지나면 정말 통일에 가까운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1년째 오히려 그때보다 더 뒤로 가는 듯한 참담한 아주 이런 지금 현재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해서 참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 18년 제가 이제 방북 취재한 것이 아까 김남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2017년 그 제재와 아무런 관계 없이 2017년, 18년, 19년 코로나 이전까지 제가 세 차례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왕복 평양 단동, 단동 평양을 왕복 열차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제재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아까 법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 위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해서 자꾸 어렵게 꼬이게 가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금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일단은 이 남북 철도 연결 그리고 바로 2022년 내년 2월에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이 목전에 있습니다.
아, 뭐 동경올림픽은 뭐 논 외로 치고 그건 하든 말든,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주안점을 두고 올림픽 개최 국가로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총력을 다해서, 이제 결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그 한 2년 가까이 지금 막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에서 좀 이 종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당국자라도 온 힘을 다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코로나19를 자유롭게 하고 해서 베이징 올림픽을 완만하게 열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바로 이제 주변 국가 제일 가까운 곳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가 속칭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선이 있는데, 조선도 주변 국가로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법적으로 문제없고 한데, 이제 그 안병민 원장님께서 이제 시설이 좀 낙후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2017, 8, 9년 세 차례 3년에 걸쳐서 단동 평양, 평양 단동 맞습니다. 정확히 230km라고 그러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뭐 45km, 50km가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정류장이 거의 이 사람이 들고 내리는 정류장은 없고요. 이제 열차를 단선이니까 피해 가느라고 정주, 뭐 안주 이런 곳에서 한 10여 분, 20여 분 좀 이렇게 정차하고 간 것이 이제 상대편 열차가 오니까 가고 있고, 그리고 신의주에서 국경검사, 입국심사, 세관검사랍니다. 그래서 사실 재래식으로 다 이제 가방을 다 열고 다 이렇게 짐검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들고 날 때.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보통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이 운항시간이 아닌가 해서 평균 50km. 그래서 저는 사진 찍기가 아주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PPT에는 주로 이제 그 오고 갈 때 사진인데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차로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없다. 실제적으로 제가 다 했으니까요. 타보고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아주 열악하다고 하는 이제 그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사실 제가 1992년도 그 열차도 타고 또 취재를 갔습니다. 당시 그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의 연영묵 정무원 총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 그래서 6차 북남 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한겨레 또 수행 기자로 가서 판문점을 도보로 넘어서 버스를 타고 개성역으로 가서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간 일이 있고요. 그때도 아마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지 않았나라는,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거의 한 180km, 190km라고 그래요. 거기도 근데 아마 지금 30년 전이니까 아마 더 조금 이제 노후돼서 뭐 15km, 20km인지 어찌됐든 뭐 황영조가 뛰어가는 거리라도 어쨌든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열차를 타고 간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뭐 개건이든 개선이든 복구든 이것은 뭐 이제 좀 남과 북, 북과 남이 이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이 주변 국가들이 또 이렇게 좀 해서 제재가 해결되면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제재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우리 지금 이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그 심각성은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제재 하니까 일반적으로 왜 내가 겪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단적인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김남주 변호사고 썼지만은 북한에서 조선에서 1년 동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과 똑같은 비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지 않는 우리 이 조선반도 한반도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여기에서 1년에 북쪽에서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이 정제된 기름 석유가 5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50만 배럴. 이것이 어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원유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19년도 280만 배럴입니다. 하루의 소비량이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에서 5천만 시민이, 5천만 주민이 먹고 살고 공장을 돌리고 하는데 280만 배럴을 씁니다. 북쪽에 50만 배럴은 하루치가 아니고 1년치입니다. 1년치. 그러니까 뭐 몇백 분의 1인지 전 모르겠어요. 이걸 갖고 살라고 하는 이런 제재, 유엔 제재, 미국 제재는 정말
인간적이지 않다. 정말 비인간적이다. 아무리 핵이 있고 뭐 어쩌고 저 이런 제재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세계 사람들이 세계의 선량한 시민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호롱불 정도 킬 수 있는 저 석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아닙니까? 5,200만, 2,500만 잡고 있는데요. 절반이면 절반에 맞는 기름을 써야 될 텐데 절반이 아니라 뭐 한 뭐 아마 저 수천 분의 일밖에 안 되는 50만 배럴이 말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280만 배럴, 지금 아마 300만 배럴쯤 될 겁니다. 미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인구도 많고 하지만은 2,045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미국의 2,000만 배럴 24시간 30분. 미국이 하루 중에 1시간도 아니고 30분 쓰는 기름을 북한 보고는 1년을 쓰라고 지금 허가했다고 이것도 큰 소리치고 이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낙후될 수밖에 없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것은 북쪽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제가 북쪽 사람 편들어서가 아니고 이런 제재 때문에 북측이 이런 좀 어렵고 힘든 세월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그러죠. 아니 그 왜 핵을 안 없애고 하느냐. 핵은 말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핵까지 나왔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북측의 평화보장을 위한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보장. 핵을 미국이나 남쪽으로 쏘기 위한 핵이 아니고 우리의 핵은 북쪽의 핵은 쉽게 얘기해서 없애려고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북쪽 당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제재가 풀려야 정말 인권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인권의 가장 기본이 뭔지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으면서 무슨 인권 타령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김남주 변호사께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하셔서 제가 저도 이제 아까 통일TV 말씀을 드렸지만은 통일TV 개국의 1차 사업으로 서울에서 열차 타고 평양에서 북한 주민 합류해서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을 들어가자는 게 제 유일한 개국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의지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이 아마 유엔사를 모자를 쓴 가짜 유엔사 모자를 쓴 미국에 또 미국에서 저는 호락호락하게 허가하라고 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 제 자식한테도 참 창피한 일인데 아빠 왜 우리 땅 아닙니까 거기가? 근데 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 아닙니까? 미국 땅인가요? DMZ 이것이 군사분계선이. 그래서 저는 아주 난감하게 짝이었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우리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아까 심지어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엔사 그 일개 군인의 미군의 이런 하급 군인의 이 허가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는 정말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베이징 올림픽 열차 타고 가겠다는 이것을 미국에서 전혀 저는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이것을 허가받고 가는 것도 참 참담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진짜 총을 쏠려면 쏘라 하면서 정말 이 도보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도 언젠가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너무 황당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쨌든 힘이 없으면 없는 만큼 없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도 갖고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냥 언제까지 이 남 탓만 하고 힘센 나라 탓만 하고 언제까지 우리 자식 때까지 그 꼴은 정말 물려주기가 정말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저는 구체적으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부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도 지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그렇게 정말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북쪽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까지 정말 곧 얼마 안 있으면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좋은 시기를 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허송 세월하고 지금에 와서 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그런 이 남북 이 정책을 하는 분들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통일부 장관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그 남북 정책의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지금 이 생각이 참으로 좀 한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정부가 합의해도 미국이 반대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해서 저는 우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은 사실 지난 시기 코로나 이전입니다. 지난 시기 저도 그렇고 지금 AOK 정현진 선생님도 다 평양공에서 다 만났습니다. 평양에서. 뭐 이렇게 다들 해외 동포분들 지금 파리의 임남희 선생, 뭐 정원준 선생 다 마음만 먹고 시간만 내면 평양에 가서 같이 여행도 하고 하는 이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분들입니다. 우리 권영길 대표님, 정성희 소장님 등등 해서 제가 모시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0년 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민국 국민도 북한 여행을 개별 여행을 허가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되돌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북측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통일TV에서 제안을 하면 받으리라는 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비용이 들어가지만 어찌됐든 인천에서 심양 가서 심양에서 북측에 관광증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평양국제비행장에 내려서 개성까지 내려가서 판문점 북측에서 출발 선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가까운 거리를 두고 가까운 거리 정말 자동차로 한 시간이만 갈 거리를 두고 하루 저 비자도 받고 관광증도 받고 어찌됐든 이 돈 들여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징성으로 해서 북쪽의 판문점에서 출발을 해서 개성에서 열차를 타고 시속 15km든 시속 5km든지 간에 열차를 타고 평양역에서 평양 시민 저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제일 남단하면 이 북쪽의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가르칩니다. 제주도 아래 마라도입니다. 한반도의 제일 동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입니다. 물론 최북단 최서단은 잘 알죠. 최북단 함경군도 온성군입니다. 최서단 평안북도 신도입니다. 이 네 극 동서남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젊은 아이들로 해서 이 팀을 꾸리고 그리고 제주도부터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각 광역시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해서 북측에 이런 또 이렇게 이 관광증을 받아가지고 해서 거꾸로 내려가서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평양역에서 북측 학생 주민 또 100명을 합류를 합니다. 200명이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신의주를 넘어서 단동에서 베이징까지 정말 우리 한민족이 중국을 상징적으로 가면 세계를 향한 이것은 평화의 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이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것이 곧 희망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저는 추진하면 저는 가능하리란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온 오프라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같이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진정규 한길의 사진부장으로서 2000년 6.15 그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북을 수십 차례 이제 방문하면서 특히 열차를 타고 평양을 방문하면서 그런 이제 실제적인 그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 이전이라도 중국을 통해서 개별 관광이라도 가능하면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은 사실 이제 좀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도주의 이산상봉이라든지 보건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이다. 남북 합의상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근본 문제
미국의 대북 적대지 정책의 철회 이런 근본 문제를 시정함이 없이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만은 그러나 북쪽도 이제 탄력성이 있으니만큼 우리의 바람이 실현되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주에서 암덕강 철교를 건너면 어디입니까? 안동입니다. 옛날 지명은 안동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단둥이죠. 단둥에서 이제 심양을 거쳐서 북경을 가는 고속철이 있는데요. 4시간 만에 북경 도착합니다. 그래서 단둥에서 북경까지 가는 그 코스의 역사문화 유적에 대해서 우리 정원순 선생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중 항일 역사 기념 사업회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민주평통 북경 상임위원입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모실까요? 예. 정원순 발제 토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징에 사는 정원순입니다.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저는 그 중국 유학 1세대로 93년부터 베이징에 살고 있고요. 지금 저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에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하면 올 동계 올림픽이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가 거기 베이징에서 우리가 2008년 그저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고 또 아시안 게임도 있었죠. 우리가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지금 세 번째 그 올림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는 그 해외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잠재워져 있고요. 저는 그 2008년 그 올림픽 때 저도 거기서 자원봉사로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도 제가 사실 거기서 자선 그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여기 와 있어서 지금 백신 두 번 2차를 맞으면 돌아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과제는 그 남북철도 연결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관열차 평화기행입니다. 이제 힘들게 단둥까지 오셨으니까 단둥부터는 제가 재밌게 관광지하고 그리고 유명한 유적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제가 또 안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우리 그 독립운동가 운동가분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동에서 북경까지는 그 고속열차로 빠르면 5시간 좀 천천히 가면 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일일권이라 지금은 저희도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차역을 보면은 저도 칼라를 많이 했는데 보셨죠. 우리가 먼저 신의주를 건너면 단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써니앙 그죠? 그리고 진조 그리고 친항다오, 당산, 디엔진, 베이징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기는 이 길은 오래전부터 그 압록강을 건너서 심양 북경 승덕 피서산장 주무대인 열하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 길은 중국과 교역하게 다녔던 오래된 고도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이야기가 남아 있고요. 지금 거기 우리 단동에도 몇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단동은 우리가 바로 건너편에 요녕성에 있습니다. 단동시는 요녕성인데 압록강 상류 신의주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국경지역이고요. 인천에서 페리가 운행을 하고 있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제로 거기 그 압록강을 가면은요. 압록강 안에 섬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은 그 교역에 위해서 북한인 거로 돼 있고요.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월양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 그 교류 사업을 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저도 아파트 사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한이 중국에 100년 임대해줘서 지금 중국에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경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섬 중에서는 우리가 그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나섰다고 회군한 위화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건데요. 그 월양도라는 그 앞에 그 아파트 짓고 뒤에 지금 여기 압록강 배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황금벽이라는 데하고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단동시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뭐 단동으로 해서 대련이로 해서 여순감옥도 가시고 백두산도 가시는데요. 일단 그 단동에 오시면 압록강 단결을 많이 보세요. 그 철교는 끊어진 철교라고 하죠. 근데 이 철교는 1909년 일본이 대류 침략 목적으로 압록강을 만든 다리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미국이 중국이 개입되는 게 싫어서 파괴를 했습니다. 근데 1993년에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은 전쟁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 단교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중조 북한하고 다닐 수 없는 길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그 북한을 갈 때 다니는 길이 하나 생겼는데 그 이름이 중조 우이교입니다. 우정의 다리라는 소리죠. 1943년에 새로 만든 그 쌍둥이 철교인데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과 북한의 최대 통행도로이자 교역로이고요. 코로나로 닫혀 있었는데 어느 날 뉴스에 그 러시아 외교관이 도보로 건너서 화제가 되어서 요즘은 통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동에 가면 또 그 호산산장이 있는데 사실 여기 호산산장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동북공정의 그 장소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고요. 그냥 단지 동쪽 압록강변에 있는 장성이다. 그리고 북한의 우적도 고성 위주 건너변에 위치했다. 그리고 여진족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든 장성이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고구려 답사 유적 답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단동에 살 수 있는 거는 압록강에 살 수 있는 거는 딱 유람선 타고 한 시간 그 북한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타서 한 시간 동안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북한에서 그쪽에 있는 병사들도 만날 수 있고 빨래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주민들도 만나서 인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인사를 나누면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사하면 답변 다 해주니까 열심히 우리는 외쳐댑니다. 잘 지내시냐고요. 그리고 같이 노래도 불러올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우리가 거치는 도시가요. 심양입니다. 사실 이 중간에도 굉장히 좋은 데가 있는데 중요한 곳만 제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심양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양시는 고구려의 중심이 되는 동북삼성이었는데요. 요동성, 길림성, 흥룡강성이 그 동북삼성이죠. 그리고 삼성 중 가장 큰 도시로 요동성의 성도가 심양입니다. 중국말로 써냥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교통의 여지고 그 열차가 베이징, 심양, 단동 그리고 북한 가장 빠른 다리입니다. 철도이기 때문에 그 교통의 요지로 심양은 있고요. 그리고 1625년 그 만주족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어요. 그래서 동읍지로 정했고 1644년 그 후금을 청나라로 국호 바꾸고 베이징으로 천도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일본이 동북삼성 만주를 침공해서 괴뢰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만주국은 그 대동왕 푸이를 앞세워서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 또 심양하면 그 가까운 곳에서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집안 위에 있습니다. 그 신흥무관학교가 있는데 서관도 유화연 고산자라는 곳에 있는데 현재는 흔적이 없고요. 그 신흥무관학교는 여러분도 아시죠? 1910년 신민의 우당 유양 선생님 육형제와 이동령 선생님 등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독립운동가 양성소 그리고 신흑강습소 그리고 신흥학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1920년에 폐교했습니다. 오늘 그 우당 기념 이혜영 기념사업회에서 오늘 그 기념관을 개관한다고 오늘 마침 개관한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라는 독립기념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우리 무호독립선언서가 그 무호년 1918년 그 조성 선생님이 작성하시고 활동하던 39인 서명하고 만주 길림에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선언서입니다. 이 길림성하고 심양은 바로 가까이 근처에 있고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심양에 또 그 관광지 중에서 고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고궁은 심양은 특별히 볼 거는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볼 게 있다면 심양 고궁을 합니다. 심양 고궁은 그 고금시대 궁궐이고 1625년에 만들어졌고 청나라 초기의 궁전이었고 만주국 황제들이 1944년까지 거주했고 지금 베이징 고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양에서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백두산입니다. 영리를 통해서도 많이 가지만 우리 베이징에서는 보통 베이징 뭐 상하이 쪽에서는 다 심양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철도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베이징은 우리 백두산 2743m고요. 민족의 영산이라도 하지만 동파가 있는데 동파는 북한에 속하고 보통 장군봉이라 그랬죠. 북파가 있고 북파에는 천지연폭포가 있고요. 서파는 천지금강대옥곡이라는 데하고 고산하원이 있습니다. 남파에는 천지에 내려갈 수 있고요. 야영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남파에는 잠시 멈춰놨는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동파를 저는 제일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보고 싶은 것은 남파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반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반은 불란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도주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 인삼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지반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저 기후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그 고려 유적지하고 국내성 그리고 광개토왕비 장구봉이 있는데요. 장구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고구려 유적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양에서 가장 가까우신 영길이 있죠. 영길은 그 조선 자치주인데 북간도 지역으로서 두만강 용정 도문 그죠 훈춘도로 연결이 되고요. 청산리 정토하고 봉오동 전투지가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며칠 전 그저께 우리 봉오동 전투가 전승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 옆에 그 봉오동 전투에 최운산 장군 그 손녀따님 우리 최성주 이사님이 어제 다녀오셨죠 기념식에. 그리고 연길에는 또 가까운 용정에 윤동지 시인이 계십니다. 별에는 밤에 그 윤동지 시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심양에서 또 가까운 곳이 한 곳인데 흑룡강성 하얼빈도 그쪽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안중근 의사를 말씀드리면 그 하얼빈하고 하얼빈 하면 안중근 의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따오 히로미를 사살했던 총을 쐈던 그 하얼빈역이 앞에 있고요. 그 안에 하얼빈역 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요. 아는 사람은 한 시간이 돼도 거기를 못 돌아보고 모르는 사람은 들어간 지 10분 만에 나오는 그 731 세균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태양도라는 곳에서 그 고위층에 그 피서지고요. 겨울철에는 아주 하얼빈의 빈둥제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다음 역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역은 이제 심양에서 가까워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진앙도입니다. 진앙도라 그러죠. 허베이성에 있는데 그 하북성의 그 진앙도는 진나라 진시황제의 불로처를 부하러 갔던 동방에서 보낸 항구도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 많이 좋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산해관에 가면 그 산해관에서도 노룡도라는 게 있습니다. 노룡도는 만리장성의 시작인데요. 동쪽 바닷속 4m부터 실제로 시작합니다.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는데 썰물이 되면 바닷속 4m부터 이렇게 사진처럼 나와 있고요. 멀리 감속성 가요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실제 길이가 만리가 넘어서 만리장성이라고 부르게 됐다는데요. 실제로 길이는 14,000km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굉장히 만리가 훨씬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하 제일관이 그 첫 번째가 있는데 만리장성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그 관인데요. 천하 제일관은 연안박지원이
그 1780년에 사회행위에서 참여해서 열애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크기를 모르고 산해관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제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 천하제일간을 지나며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그리고 국대화가 있는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내륙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요. 자금성하고 만리장성하고 이여원 그 다음에 바닷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 칭다오에 있는 북대화는 굉장히 큰 휴양지입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철도 타고 여러 곳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진앙도를 갔으니까 탕산을 갑니다. 탕산은 그 지진이 났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28만 명의 그 이재민이고 사망하고 이재민 났던 그 큰 피해가 났던 탕산을 지나면 그 다음에 티엔진을 도착합니다. 티엔진의 고속도로가 도착을 하면 티엔진에서 베이징까지는 30분이면 갑니다. 티엔진도 저기인데 우리가 베이징에 도착하면 베이징 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셔서 아시죠? 천안문 광장이 있고 실제로 이 보는 앞에 모택동 기념관인데 이 앞에 천안문에 올라가면 여기는 10월 1일 날이면 이 위에서 국경절 행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여기서 있고 행사를 하고요. 앞쪽에 올라가서 만약에 본다면 앞쪽에서 제가 보는 쪽으로 보면 왼쪽에는 인민대회당 6개월 만에 지었다는 인민대회당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국가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안문을 거쳐서 쭉 들어가면 이 관문을 자금성을 들어가게 해서 이 궁을 한 3개 정도 지나야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자금성을 가면 보통 한 시간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저희는 그 지금 실제로 가면 자금성은 가기 나름이에요. 한 시간도 있고 네 시간도 있고 하루도 있고. 근데 저희는 하루도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 문영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자금성에 가면 자금성은 이전에는 그 앞으로 가졌지만 지금은 그 옆에 있는 그 다무에 올라가서 궁을 한 바퀴 다 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갔다 돌다 보면은 하나 그 다 황금 지붕인데 한 곳이 딱 푸른 초록색 지붕이 하나 딱 보여요. 거기가 문영각이라는 곳인데 지금 자금성의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소현세자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단체 신채호 선생님께서 최초의 아나키스트이자 북대 이석진 교수님 소개로다 중국의 역사 속 사고 전설을 열람하기 위해서 문영각하고 북대 도서관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후에 그 조선 상고사를 서술하셨죠. 아쉽게도 그 대만 가시는 저기로 미완성으로 백제 역사까지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베이징에 모시고 간다면 첫 번째로 가는 곳을 그 자금성의 문영각에부터 먼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이징에 가면 또 만리장성을 빼놓을 수 없죠.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리장성 가는데 그 만리장성은 중국에서 세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명나라 장성이 만리장성인데요. 베이징에 있는 명나라 장성은 그 팔달령이 장성이 있는데 패키지로 가는 만리장성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가는 그 무태인이 장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등산하기에 아주 아름다운 장성입니다. 그리고 사마대 장성이라고 장성이 있는데 이 장성은 그 야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보수하지 않은 산수화 장성이라 굉장히 아름다워서 요즘에는 다 많이 그 사마대 장성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사마대 장성 옆으로 지금 고북수지라는 곳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그 북경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그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사마대 장성이랑은 10분 거리 있고요. 국제 5성급 테마 관광지 겸 리조트입니다. 북방의 수양마을로서 다양한 민속 문화공연 재현이 있고요. 또 국제회의 장소로 그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서 그 강경화 장관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기업 워크숍 진행을 해서요. 그 우리 행사를 이런 행사를 한번 이 고북수진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통일 남북한 같이 문화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하원은 여러분 여기 이하원 보시죠? 그죠? 여러분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랑 많이 틀릴 거예요. 저는 배도 타보고 이렇게 돌배도 받고 이렇게 여러 곳을 보지만 여러분들은 왔다가 그 20분, 30분 그 머무르고 가는 이하원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베이징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그 베이징 독립운동사에 제가 그 요즘에 하고 있는 그 베이징 독립사인데요. 베이징은 그 제가 베이징 독립운동가 루트라는 곳하고 한단 조선유영대 루트 두 여행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행 루트를 만들었는데 베이징은 조선상고사가 말씀드렸죠. 그 문현각에서 조선상고사 신천 선생님이 있으셨고 또 위열단 본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가라는 곳이 있는데 1922년 세계 열강들이 거기 영사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할보했던 그 외교부가 거리인데요. 그 위열단 본거지가 그쪽에 있었고 베이징에 사거리 계십니다. 단체 신천 선생님 그리고 우당 위영 선생님 심산 김창숙 우남 김성숙. 사실 그 신채호 선생님과 우당 이영 선생님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13년간 그 베이징 제외 국민으로 사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하면 또 264, 이원대, 열사, 순국지입니다. 그 동창우통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천고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그 신채호 선생님의 최고 그 중국 잡지에 나온 만든 그 천고라는 곳인데 차오호통이라는 그 호통에서 1921년 1월 22년 중반까지 그 부인 박자혜 여사하고 장남 심수범을 생활고로 귀국을 시킵니다. 한국으로. 그리고 심산 김창숙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 잡지 발행 그리고 시문 우리 상록수의 시문이 아시죠? 그분이 한 달 동안 보조를 해서 만든 게 천고 잡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유영대는 그 여기서 베이징에서 2시간 반 그 고속열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그 한단인데요. 약산 김원봉, 석정 윤세주, 정률성 선생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에서 저 오른쪽에 거를 사진을 잘 봐주시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참담 베이징에서 참담했냐면 고루의 삼경이라는 그 시문 선생님이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안 읽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베이징의 고루의 심경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독립가의 그 심정을 이국 탈리에서 이국 그 타양에서 겪는 배고픔이라든가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희한이라든가 많이 서글플 겁니다. 서글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이 또 있는데요. 그 264 열사 순국지 거기는 이제 우리가 동창우통 28번인데 사실 이분이 1904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 1월 16일 날 그 39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일본 총영사관이었었는데요. 그 지하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2열단이죠. 근데 이분은 1930년 그 27살 때 대구 경문 사건 이후에서 한 차례 투옥이 되고 그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7번이나 투옥이 되십니다. 참 안타까운 그 독립운동에서도 좀 줄여주세요. 네? 조금 줄여주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이라는 그 시를 거기서 지셨고요. 절정. 그리고 나중에 한번 그 절정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끝났네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단이 여기 있습니다. 한단. 그죠? 한단을 보면 그 조선이용대가 있던 그 적인데요.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시면 아직 갈 곳이 많은데.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하북상 장가구를 또 짱 잡고 동계올림픽 장소죠.
이 동계올림픽 장소에 우리가 있고요. 여기에 또 우리 김규식 교육자 독립운동가님이 계시는 곳이고 있는데 이 짱자코라는 곳은 원래 짱베이는 초원지대예요. 그래서 승마기가 좋은 곳인데 지금 거기에 그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야외 경기 개최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링산이 있는데요. 링산은 그 여기 그 중국에 우리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데 이곳도 바로 2303m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동계올림픽 야외 공목이 여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우 죄송해요. 이 어떻게? 네. 그리고 여기 승덕도 있는데 승덕도 있고 그냥 한 번씩 보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덕 있고. 그죠? 승덕은 연안박지원의 열알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북방의 장가계가 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백석산. 그리고 태행산맥. 태행산맥도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수련 거로 했는데 그리고 그중에 태양 오지산에도 지금 우리 조선의용군의 구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그 따통이라고요. 그 중국 3대 석굴 중에 두 번째 석굴은 운강석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로 가면 그 내몽고가 또 있습니다. 그 내몽고 하면 초원하고 사막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가 베이징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보여줄 것 많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을 마친다면 면적이 큰 대륙만큼 볼거리 다양하고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베이징 그래서 모든 것은 베이징에서 끝납니다. 베이징의 동서남북으로 가는 네 개의 기차역과 고속철이 있습니다. 베이징으로 동부로 가는 북경역, 성 감숙성 신강으로 가는 서역, 산동성 상하이 등으로 가는 남역, 북역으로 가는 북역. 많이 복잡해지지만 질서를 지키며 오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화열차를 타고 어딜 가고 싶으세요? 장가계, 부채구, 운남, 티벳, 바이칼, 모스크바. 평화철도는 아쉽게도 DMZ만 못 가고 어디든지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선조들께서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 오가던 그 이 길을 지나서 중국 대륙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남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앞서간 선조님들과 일제강점기 낯선 나라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북한 노숙으로 애쓰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동북지방을 비롯해서 북경까지 이 광활한 지역에서 우리 선조들의 그 덕과 을 묻혀있는 그런 걸 안내하는 우리 정원 선생이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지금 별도로 모셔가지고 장시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철도 연결이 되면은 열차 평화기행을 통해서 이제 이 조중 간의 이 한중 간의 이 관계를 이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문제는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제 큰 걸림돌이 외세 방해입니다. 예.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북 제재도 있고 가짜 유엔사도 있고 유엔 사령관의 그 관할권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오프라인에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겠습니다. 한 30분, 한 2, 30분 정도 질문도 받고 또 여기 발제 토론자도 상호 질문도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플로아에 오신 우리 신영배 선생님이나 최성주 선생님이나 최성주 선생님은 저하고 어제 그저께 이제 청주에서 정현준 선생님하고 대행진을 같이 걸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경의선만 얘기를 하는가? 도문 그러니까 두만강을 건너면은 그 이제 그 남양이죠. 남양하고 도문하고 이제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문에 바로 이제 거기 봉오동 전적지예요. 활용에 오면 이제 청사리 전적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사실 국제선이 다녀야 되는 코스입니다. 그렇죠? 진척 교수님. 네. 그쪽 열차는 혹시 안 타봤습니까? 타보시는 거 됐는데 네.
네네. 실제로 그 남양 도문 고 철도를 탄다 이거죠. 네네네. 네. 앞으로 그 열차 타고 봉오동 전적지 탐방을 가도록 합시다. 네. 혹시 발제자님 그 토론 얘기 듣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 마이크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도 가는데 시속 15km는 어떻고 20km는 어떠냐. 열차 타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이 비행기 타고 직항로로 평양, 우리가 2005년도에 이 아리랑 공연 관람단 거의 뭐 두 달 동안에 5천 명 이상이 갔죠. 그러려면 평양에서 아주 이 성대한 이 남북 해외 동포들이 만나서 북쪽시로 표현하면 연안대회가 되겠고 우리로 가면 이 통일 한마당 대축제를 하고 거기서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어울려서 같은 열차를 타고 단둥 거쳐서 베이징까지 가는 뭐 그런 현실적인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남북관계가 다시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것이 육로가 됐든 그 다음에 바닷길이 됐든 하늘길이 됐든 남북 간의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이 그 금강산 관광이 막히고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대명분은 사실 북쪽으로 들어가는 이 그 돈줄을 막겠다. 이 벌크 캐시를 막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북쪽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왜곡 그다음에 악마와가 통할 수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북 간의 교류,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년에 40만 명, 50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에 6만 명의 근로자들, 남북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개성 당일 관광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나 왜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철도 자체가 참관이나 관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남이 북을 잘 알고 북이 남을 알고 새로운 남북관계, 남북관계 2.0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물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뚫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양 이남 쪽은 낙후된 채 시속 속도는 좀 느린 게 사실이고 터널의 안전성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안병민 박사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개선해야 되겠죠. 개선해야 되겠으나 어쨌든 철도만큼 다른 배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하지만 열차 기행이 주는 그 굉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로어에 우리 신영배 6.15 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님 오셨는데 워낙 이 평화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잘 전개하는 분이라 무슨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이제 오늘 발제 토론 듣고 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시죠. 나와가지고 저쪽을 바라보고. 네, 바른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남북 철도 연결은 꼭 되어야 된다는 게 이번에 제가 그 중국 고속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살펴봤을 때는 중국 고속철이 2만 5천 킬로였어요. 그런데 공식 화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 고속철이 4만 킬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4만 킬로. 그래서 지금 남북 철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쪽하고 합의된 사항이 아까 남북 철도 현대화라고 했는데 현대화는 반드시 그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쳐 있는 그 중국의 4만 킬로 또 1년 후 되면 5만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는 중국 고속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현대화는 그 북쪽에 낙후된 철도를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뒤엎어서 그 고속철화, 복선으로 고속철화하고
그 우리 개성하고 광명 정도까지는 북북선으로 이렇게 해서 물동량을 소화해서 그야말로 그 남북철도 연결 자체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우리가 일일생활권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리고 그런 연결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번에 그 국제적 그 국제 그 세미나 쪽에서 보니까 그렇게 고속철화 하는데 한 3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속철 기반을 만드는데 신호체계부터 다 바꿔서 하는데 그런 돈이 들지만 세금은 한 푼도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댈 국제적 자본들이나 우리 국내의 여러 자본들은 충분히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를 향해서 엄청나게 철도를 깔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KTX, SRT를 분할을 해놓고 기반시설도 분할, 운영도 분할, 철도 제작도 분할. 제가 이번에 이제 대행진 과정에서 창원에 현대 로템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진단을 식사 대접도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현대 로템이 만든 열차를 타고 대륙으로 가고 싶다. 이 구호를 내세우고 프랭카드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철도와 관련해서 아래위 상하차가 다 통합이 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남북철도도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경쟁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병민 박사님께서 나중에 전문가적으로 잠깐 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진천규 대표님. 네, 제가 지금 신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조금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북측하고 이제 자주 제가 18차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 그 뭐 당국께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때 네. 이제 그 제가 만났던 분하고의 얘기가 진 선생님 벌써 지금 이 조선에는 북한에는 좀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자본들이 엄청 줄을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동 신의주에서 평양까지는 중국에서 고속철도를 놓고 저 낮은 선봉에서 원산까지는 러시아에서 놓고 평양에서 원산은 일본에서 달라고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북에서는 단호히 지금이 아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남과 왜 외세에서 이걸 하느냐. 이놈들이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다.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나중에 다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갑니다. 그건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줄을 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즉 북쪽에 뭐 도와주겠지. 짐 로저스 뭐 세계 3대 이 투자자. 이 양반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조선에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 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시스템이 뭐 지금 뭐 일본 방식으로 들어오고 러시아 방식, 중국 방식에 들어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한 거는 한국과 남북한 간의 철도에 대한 충분한 이런 그 표준화와 공동화가 있어야 됩니다. 고속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의 철도 기술을 100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70입니다. 건설비를 우리가 100으로 한다면 중국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우리와 중국의 기술력으로 붙던가 자본으로 붙으면 우리는 절대로 북한 땅에서 철도 건설을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한 철도를 우리가 이게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이미 나지나산 사업은 러시아가 지금 건설을 했고요. 시스템을. 그다음에 또 계속 그 도문에서 남양으로 해서 나진까지 가는 거는 지난번 중국이 80년대 초반에 그쪽에서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한의 그 협력이 늦어질수록 북한 땅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점점 더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시급한 과제가 바로 남북한 철도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사실 그냥 저는 이게 뭐 정치적인 구호이겠거니 했는데
진천규 기자님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진지하셔서 내년에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또 극복할 것인가가 되게 또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백신을 북쪽에 인도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북쪽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민족 공조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백신 이야기만 잠깐 드리면 일본이 대만에 124만 명분, 미국이 대만에 75만 명분을 주겠다는 건데요. 뭐 제 생각에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사를 위해서도 아마 중국이 북쪽에 베이징을 백신을 제공할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쪽 정부가 북쪽에 대해서 여하의 신뢰를 회복하냐에 따라서 북쪽이 남쪽의 백신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한미훈련, 연합훈련부터 중단하는 이 조치를 취해야 할 거고요. 주한미군 우리가 백신 맞춰야 됩니다. 미국에서 백신 받아서 우리 32세 군인들한테 할 게 아니라,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역시 그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올 줄 알았다, 땅을 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철도가 됐든 백신이 됐든 당국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남북협력을 발판으로 해서 통일로 가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통일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온도를 보면서 저도 이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저는 훨씬 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견 아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반 이상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뭐 얘기를 해보고 뭐 애들이 바빠서 그럴 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성세대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정보라든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반 그냥 언론은 사실 자극적인 것을 내보내야 하는 이런 그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학생들은 하게 되면 지겨워. 통일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시끄러워. 라면서 사실은 난 멀리하고 싶어 라는 것이거든요. 전 이번에 이제 개성 평양 시민유지관 역사문화유적도 제가 보면서 제가 몰랐던 이러한 것들 보면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평양 다녔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과 이런 역사무적의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면서 하게 되면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공감대 확산,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학술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많이 이걸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서 우리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저는 되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가 확산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조원희 교수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현장에 보니까 교재가 없고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교육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교육청이 가르칠 시간이 편성돼 있어서 그 교사분들의 이제 사회 시간, 이제 도덕 시간에 이제 의지를 갖고 이제 하는 거의 특활 시간 비슷하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젊은 아이들한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리고 전부 악마적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해서 가지고 그래서 제가 통일 TV를 감히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바로 이런 이 훌륭한 이런 이 포럼 이런 자리도 지금 불과 온라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확산될 수 있게 해서 하는 노력을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베이징에서 통일 교육 시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한국의 이런 통일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통일 아카데미 들어보니까 우리 통일 아카데미 그 북경 대학생들, 그 칭화 대학생들 이렇게 불러서 한번 통일 아카데미를 했는데요. 뭐 소수지만 그래도 한 30명이 한 2박 3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듣는 거 보고 아 해외에 있으면 다 외국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우리 평통에서 그 평통에서 하는 그 통일 골든벨 그죠? 그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 상대로 하고 그리고 통화 글짓기 그림 그리기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아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해외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보다는 그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통일에는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평통에 뭐를 하느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통일 사업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백신 맞고 우리 그 평화 열차 타고 베이징 그 올림픽에 가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정현진 대표님. LA에서 36년 사셨나요? 미제 36년 사신 우리 정현진 선생님 한 말씀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맹렬하게 지금 내외 동포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창의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평화철도가 그 전국을 4.27부터 누비면서 그 도보 걷기 행진에 저희가 동참했었는데 저희 동참한 날짜가 66년차 6월 6일 현충일에 평화철도 전국 도보 걷기 36일차 뭔가 좀 숫자에서 느끼는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정용일 선생님이 발제에서 지적한 대로 지금 남북이 풀리지 않고 있죠. 그 풀리지 않고 있는 데는 우리 남쪽 민중의 역량이 선출한 정부의 역량이 바로 민중의 역량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통일 코리아가 어떠한 나라가 돼야 될지 그런 비전을 우리가 펼칠 수 있을 때 정말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면은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현재 역경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현재의 많은 난관, 미국의 방해 이런 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비전을 세우는데 그 평화 철도를 염원하는 여기 많은 선생님들과 또 전국 도보 행진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풀뿌리의 열정과 힘이 그 이런 방해와 고난과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내외가 같이 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줌을 통해서 해외 동포들을 너무나 쉽게 만나고 또 우리의 올바른 입장을 국제화하는 데 있어서 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월 27일부터 부산역에서 38일자 지금 오늘 이제 청주에서 코스를 마치고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쭉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변에 자주평화, 번영, 통일에 관한 이 의지가 서서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남북철도 연결은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요. 되면 좋지, 돼야 돼, 다 박수칩니다. 그러나 되겠어?
되겠어? 외세가 가로막고 정부가 눈치 보는데 되겠어? 이런 질문을 이제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럴 때 우리 민이 들불처럼 이제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견인해서 외세를 약간 뒤로 물리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온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북철도 연결에 정말 평화가 있고 밥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 오늘도 청주에 갔더니 방송사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20, 30대들한테 한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청년의 미래가 달려있다. 일자리가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밥이 있다고 막 열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덜 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통일운동이 잘 모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로 모으고 더 창의적으로 더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래 통일운동 했다고 목에 힘이나 주고 이렇게 했던 일 자꾸 반복하고 이렇게 관성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콘텐츠도 풍부하게 논의가 되고 다만 오늘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기술적인 이 문제가 차오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지금 녹화 중계는 하고 계십니다만은 생중계가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좀 느슨했죠. 지금 요번에 이 줌과 유튜브를 한꺼번에 생중계하는 이 기술적 이 터득을 아직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장 몇 시간 안에 걸친 이 남북철도 연결과 열차 평화기행이라는 주제 특히 이 북경 동계올림픽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걸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심화된 토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네.